한 외국 저가 항공사의 여객기가 18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. 문제는 항공사의 대응이었습니다. 왜 지연되는지,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만약 보상을 원하면 신고하라고 했답니다. 지선우 기자입니다. 출발이 지연되자 공항 탑승구 앞에서 승객들이 항의합니다. 정확하지 않더라고요. 늦게 몇 시까지 가던가. 어젯밤 10시 30분 필리핀 세부로 떠나려던 비행기였습니다. 항공사 측은 처음엔 무작정 기다리라고 했습니다. 승객 150여 명은 공항에서 대기했고 시간이 더 지체된 뒤에야 인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. 새벽 1시가 넘어섭니다. 그냥 호텔만 안내해주고요. 그 이후로는 뭐 한 번씩 호텔에서 안내 방송만 그냥 식사하라고 그런 방송만. 항공사 측은 지연 이유도 오늘 아침에 알렸습니다. 비행기 날개에 플랩이 찌그러져 본사인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비사가 와야 했던 겁니다. 여기에 상식 밖의 말을 해 승객들의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. 보상이 안 된다고 그냥 무작정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. 지금 적배 쪽에서는 지금 위에서 내려온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환불이랑 항공권 변경에 대해서만. 항공사 측은 원래 예정 시간보다 18시간 지연된 오늘 오후 4시에서야 비행기를 정상 운행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